타기 전 꼭 가보면 좋은 곳 국립항공박물관을 소개합니다. 2020년 7월에 개관한 국립항공박물관은 우리나라 항공 역사와 항공산업 발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며 항공직업체험, 공항입국심사체험 등 각종 항공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도보 10분 정도 소요되며 운영시간 및 관람료는 화면과 같습니다. 박물관 야외에는 한국 독립운동가,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동상, 보잉 757 엔진 및 주날개 등 조형물이 있습니다.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하면 항공 관련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. 저는 조종관제 체험과 기내 훈련 체험을 미리 신청해서 체험해 보았습니다. 조종관제 체험은 관제사와 조종사 직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기내 훈련 체험은 항공 기내 안전 교육, 비상 탈출 훈련 체험 등 승무원 직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항공 직업 체험은 매우 재미있었는데요. 아이들이 체험한다면 훗날 직업 선택에 있어서 무척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직업 체험 후에는 전시관을 둘러보았습니다. 공항 출입국 프로세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도 있고요. 세계 항공의 역사도 둘러보고 우리나라 항공 역사를 이끈 역사적 인물들과 사건들, 실물 항공기 등을 직접 눈으로 보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당당했던 우리의 항공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 모든 항공사의 유니폼도 볼 수 있고요. 비행기 엔진 구조, 기내 내부 구조 등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각종 직업체험 및 레포츠 체험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항공 역사와 항공산업의 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흥미롭고도 교육적으로 좋은 가족 여행지로 추천할 만한 곳, 주말엔 아이와 함께 국립항공박물관으로의 나들이 어떠세요?